얼굴 마사지 하고 있는데 오빠랑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고 싶은 스타일 아니거든. 나? 아이고 진짜 추운 거 같아. 석삼이는 더 따뜻한 걸 깔아줄까? 난 코스모스 한 모조리 입고 자야겠다. 내가 되게 멋있는 거 그려줄까? 멋있는 구절이 있어? 첫 구절이 제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시겠으며 마실 것으로는 또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화과 열매 말린 것을 주마. 그리고 살구도. 겨우 무화과 말린 것과 살구라니요. 저를 높이 올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와 잇몸 사이에 살게 해주십시오. 오 벌레야, 내가 정녕 그것을 원한다면 애아의 억센 주먹이 너를 뭉겨버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뭐가 멋있다는 거야? 난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도 이해는 좀 술 취해가지고 모르겠어. 제대로 좀 읽어봐.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슈퍼스타. 오, 슈퍼스타. 그게 뭐?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 이 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오, 멋있다. 그러네. 어쨌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남산타워에서 밑에 바라본 적 있니 너?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면은 360도로 도는 레스토랑이 있어. 거기서 보면은 진짜 집들이 조그매. 비행기 위에서 봐도 그렇잖아. 오밀조밀 그냥 진짜 작은 개미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오빠 왜 이렇게 떠들어 근데 나철인데? 사람 말이 없어야 돼. 오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 나철인데? 야 오빠 오랜만에 술 먹고 좀 이렇게 말 좀 많이 하니까 좀 받아주면 안 돼? 아 진짜 야 개미야 자 우리 개미라며 개미보다도 작은 먼지 같은 존재. 야 먼지야 이 먼지 이 먼지 이제 자자.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안은 우주야. 야 우주야 이 우주 자자. 오빠 굿나잇. 되겠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니, 안 가셨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준아, 너도 아침 먹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 가신다고? 오늘 가요? 오늘 네, 서울 가서. 언제 가요? 11시 여기서 축하를. 갔다가 그러면 저녁에? 네, 오늘 지은아. 네. 일로 와봐. 네. 시간 남으니까 스트레칭 좀 하자. 너 몸이 어떤지 한번 보자. 저요? 제 몸이요? 앉아봐. 제 몸은 엉망이에요. 여기 엉덩이 여기 대고 다리 앞으로 펴서 네. 상체를 숙여봐. 유연하네. 유연하다, 오빠. 지은. 그래? 근육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오, 진짜? 어. 유연하긴 한데 근력이 없구나. 네. 다리 뒷부분을 이렇게 쭉쭉 내려줘야 나중에. 이쪽 다리가 좀 짧다, 봐봐. 어, 네. 맞추려고 해봐. 기가 통한다, 이렇게 오래 유지하면. 찌릿찌릿하면서 떨리면서 아이고 아 죽을 것 같아요 언니. 숨을 크게 쉬어. 언니 막 떨려? 응. 천천히 올라. 엎드려봐 이제. 방금 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발을 일직선으로 발등. 발등 여기 앞까지 바닥을 누르려고 해. 그리고 양손은 가슴 옆 바닥 손가락 넣을게. 손가락 넣을게. 상체를 들어. 옳지. 어? 진아 너 요가에 소질이 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하면 어깨를 움츠리거든? 네. 넌 어깨를 쫙 피네? 그다음에 이 날개뼈를 모아서 끌어내려. 이제 다리를 접어서 발 안쪽을 붙여. 그다음에 발은 머리 쪽으로 가려고 하고 네. 머리는 발 쪽으로 오려고 해봐. 어깨 내리면서. 어,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면서. 옳지, 야. 이게 자꾸 굳어. 잠깐만, 조금만 더. 가슴을 열어. 괜찮아, 괜찮아. 1cm. 호흡 세 번만 깊게. 하나, 둘, 옳지. 이마 앞에 손 포개서 휴식. 잘한다. 야, 너 힘이 없지 않네. 어, 이거 힘 없으면 못해. 야, 너 몸이 부들부들해서 성격이 부들부들한가 보다. 이게 다 있거든, 비슷한 면이. 자, 이제는 힘을 필요로 하는 동작 하나만 해보자. 네. 너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팔로.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다 쉬워, 해봐. 첫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의 몸 정도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점점 앞으로 해봐, 앞으로. 팔에. 그 다음에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봐. 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 들어 올려봐, 살짝. 아, 언니. 아니, 할 수 있어. 야, 해봐. 살짝. 발만 살짝 뛰어봐, 그냥. 살짝. 아, 이건 진짜 안 돼. 그러면, 것 같아. 봐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거 알려줄게. 그 다음에 오른팔을 다리 안으로 넣어. 그리고 바닥을 짚어. 그리고 왼팔을 다리 안으로 넣어. 바닥을 짚어. 설마 또 드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교차시켜. 언니 이거는 할 수 있어. 해봐. 어 하면서 들어. 옳지.
뜬다 뜬다. 지은아 너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것만 하거든요. 플랭크 해가지고. 플랭크 해봐 그러면. 플랭크 해서 유지하는 거? 네. 1분씩. 1분? 1분씩 8번 하루에. 야 네? 15분을 유지하지 무슨 1분이야. 네? 몸 일직선으로. 옳지. 그래 이것도 코어에 되게 좋아. 언니 이거 15분 하세요? 나도 안 해봤는데 이건 뭐 하면 할 것 같은데. 진짜 편해 보이시네요 언니.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저 나오는 음악은 뭐지 근데? 인도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이거 해봐, 준아. 배힘은 이것도 좋아. 라바사나라고 몸을 V자에 만드는 거야. 벌써 이렇게 떨리는데? 빨리 들어봐. 어, 그리고 손을 앞으로. 다리는 왜 이렇게 떨어? 다시 쭉 들어 올려 더 그 다음에 손 옆으로 나란히 호흡 열 번만 해줘봐 하나 둘 너무 추하다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처음엔 다 떨려 언니도 그랬어 아, 언니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어, 어떻게 하는 거지? 더 들어. 몸도 상체에서 더 들어. 배를 쪼여. 배를 쪼여. 어. 손 옆으로 나란히. 눈에 힘이 있어야 돼. 눈에 오기와 깡이 딱 있어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어. 한 곳을 응시하듯 뚫어져라 바라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이쪽 다리를 쫙 펴. 어, 그렇지. 다리는 이쪽, 고개는 그쪽. 그렇지. 이쪽 다리 쫙 펴. 자꾸 긴장하면은 목 옆에 양쪽 신경 다발이 그렇게 뭉쳐. 5분 정도 누워 있어야 되거든. 눈 감고 자듯이. 네. 그리고 내려와. 네. 아, 아침부터 신바람이 나셨어. 아, 오랜만에 테크노르니까 좋네.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이 맛. 이렇게 추게 되지? 약간 이 음악 이상해. 약간 춤을 바보같이 추게 돼. 반복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 11시인데? 어. 할 일 없으면 일찍 가라 그래. 어? 할 일 없으면 일찍 가라 그래. 누구? 지은이. 아, 이제 갈 시간이 됐어. 지금 아마 어질어질해서 누워있을걸? 지은아. 네. 너 이제 갈 시간이야? 네, 맞아요. 어, 언니 몸이 개운한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한숨 푹 자잖아? 진짜 개운하다? 이걸 진짜 매일 해볼까? 이건 그냥 여기 두고 갈게요. 아, 필요 없어? 네. 오빠, 지은이 간대. 다녀오겠습니다. 야, 잘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힘주고 다니란 말이야, 걸을 때도 어깨 쫙 펴고. 알겠습니다. 갔다 와. 네. 응. 고생하셨습니다. 응. 맛있는 거 사 와. 네. 전 지금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분명히 또 새로운 팀이 오실 텐데 사장님 두 분께서 다 그걸 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일을 빨리 잘 하고 또 빨리 돌아올게요. 얼른 갔다 올게요. 황풍나무를 좀 뜯어야겠다. 지은이 모자를 좀 써야 되겠다. 뭔가 지은이가 썼을 땐 귀여웠는데. 오빠! 이거 봐봐. 잠깐만. 지은이가 썼을 땐 귀여웠는데 내가 쓰니까 갓 같지 않아? 이거 끈이 있어서 되게 편하다. 두 분 안 나가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여기 계세요. 엄청 맛있다. 이 된장은 어디 된장이에요? 아, 그 어머니 된장. 그렇지. 애들이 선물로 사온 그 삼남매가 사온 기름집에서 짠 참기름 있어요. 그거 다였어요. 그걸 넣으니까 진짜 고소해. 야, 그냥 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먹어도 되겠다. 오빠. 아. 나 목욕하면서 여유 좀 부리고 싶은데. 저거 좀 쳐줄까? 가리고 하면 되지. 안 보이는 거 확실하지, 오빠? 아, 이래도 보이면 그냥 보라 그래. 오빠, 이제 중반 뭐 손님 좀 받고 이러니까 해이해진 것 같아,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활기찬 마음으로. 아유, 오늘 활기차게 하면 되지. 다시 난방 입어, 오빠. 그 탐험가 분들은 나갔어? 어, 가셨어. 둘이 참 잘 놀아. 오빠도 그런 친구 없지? 나? 나 있잖아, 오빠, 나. 야, 너는 친구가 아니라 부인이잖아. 부인 친구지, 뭔 소리야. 부인. 친구끼리 왜 이래? 으이씨. 백후. 오빠 나 오이 마사지 할 건데 같이 하자. 야, 손님 들었는데 무슨 오이 마사지? 오이 마사지 10분이면 되는데. 나 좀 붙여줘. 어떻게 붙이면 돼? 그냥 붙여? 덕지덕지? 예쁘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이건? 괜찮아. 아, 시원하다. 야, 이마에만 오이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마가 점점 넓어져. 온 거 아니지? 어머나. 야! 오빠 핸드폰 갖고 있어? 전화하라고 그랬어, 와서. 눈 가리지 마, 답답해. 안 가려,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만 해놓잖아. 오빠, 입술에는 붙이지 마, 말하고 싶으니까. 조용히 해. 입술 움직이지 마, 지금. 답답하단 말이야. 입술 움직이지 마. 이거 움직이면 안 되겠다, 입술. 흔들지 마.
하지마. 가루로 자지마. 요새는 무슨 새지? 말하는 것 같아. 되게 심하게 굴더라. 나? 어. 피곤했나 보다. 이거 두 개 더 할게요. 어, 오빠 왔다. 오빠, 산책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어디? 아, 이거? 혜원이가 갖다 줬어. 야, 타. 됐거든? 알타죠. 그 약하거든요. 이렇게 늦게 왔어? 뭐 하고 왔어? 나? 혼자만의 시간 즐기고 온 것 같은데. 빵 사고. 그리고. 야 얼마나 지금 많이 산대 내가. 지금 아 옆에 위험 사항 없나? 자. 네가 경호원이잖아. 위험 사항 없나? 여기 어 앞에 비켜 비켜. 거기 정리하고. 자 출발한다. 예. 모두 가라고 주스로 짱 마실까? 기력 보충한 게? 아, 색깔이 진짜 예쁘다. 꿀을 좀 넣어야겠어. 아, 그거 알아? 이런 주스에 소금 조금 넣으면 맛있는 거? 알아. 아, 알아? 알아. 색깔 장난 아니지? 아, 쓰레기가 너무 많지? 야, 저 플라스틱 쓰레기통 요 밖에 있는 거 요거 요 밖에 요거 이 블리스거통 요거 좀 내놓을까? 왜? 냄새나? 그게 아니라 아니 요거를 안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안 버리고 바로 버리려고 그러면 돼요. 힘들어서? 어.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어야지. 좀 보기 싫어도 저쪽에다 내놔야 될 것 같아.
오빠 뭐해? 쓰레기통 닦았어. 아이고. 오빠 이 이불은 저기 캠핑카에 갖다 줄 이불이지? 어. 일로 던져. 던지라고? 애들 놀래겠다. 던져. 무거울 것 같은데? 이불이 뽀송뽀송해졌다. 오빠 배 안 고파? 나 아까 밥 먹었잖아 우리. 그러니까 안 고파? 응, 안 고파. 베이글 어딨어? 야, 니네 먹는 거 있을 때만 오고. 오빠, 오늘 하늘 장난 아니야. 어떻게 저러지? 보고 있나? 잠깐만. 지은이 찍어서 보내줘야 되겠다. 순심이에서부터. 지은아, 하늘이 장난 아니야. 너무 예쁘지? 빨리 오래. 빨리 와. 빨리 와. 지은아, 맛있는 거 사와. 진짜 죽이는 거야. 야, 진짜 멋있다. 비현실적인 그림이다 지금. 그치. 지은이다. 왔나? 여보세요?
지윤아, 어디야? 저 이제 방금 무대 끝나고 공항 가고 있어요. 어, 잘했어. 엄청 재밌었어요. 되게 그래? 재밌었어요. 몇 곡 했는데? 다섯 곡 했는데 다섯 곡? 원래 네 곡인데 분위기 너무 좋아서 한 곡 더 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랬어? 네. 고생했다. 오늘 세수님들 오셨어요? 어, 여자친구들, 23살짜리 여자친구들 다섯 명 왔어. 얼른 와. 어떡해. 네, 저 언니 그러면 내일 조식 어떻게 해요? 내일 조식은 그냥 오빠가, 아, 우리가 단호박 스프 끓이고 네. 에그 샌드위치 만들려고. 네, 그러면은 내일 일찍 몇 시쯤 가서 조식 만들까요? 한 7시 반쯤? 7시 반? 응. 와, 진짜 민박집 같다. 그러니까. 7시 반. 네, 알겠어요. 아, 알았어, 조심히 와. 네, 제주도 또 도착해서 문자 남길게요. 네, 쉬세요. 분위기 엄청 좋았대. 네 곡 하기로 했는데 다섯 곡 했대. 연세대 행사 옛날에 우리도 갔었는데. 원래 대학교 행사가 분위기가 좋아. 아, 노을이 아까 핑크색 노을이 약간 주황색으로 바뀌었다. 오늘 구름이 되게 희한하다. 저걸 무슨 구름이라 그러지, 오빠? 진짜. 저거 갈비떼 구름인가? 갈비떼 모양으로 생겼어. 그치? 입천장. 그렇지, 입천장. 입천장 구름. 아니면은 저거를 하나하나 밟고 가는 그런... 징검다리? 사랑의 징검다리 구름. 상승과 휴리의 사랑의 징검다리 구름. 지윤이 왔네? 쉬라고 했더니 아빠! 재밌게 보셨어요? 그거 뭐야, 지윤아? 잘하셨어요? 이 잡는 거 파리트 사왔어? 파리트 사왔어요. 정신파리트 여기 우리 직원이에요. 직원. 아, 야.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출장 갔다 와가지고 지윤아 가방 그냥 거기 놓고 먹어 이제. 너 밥 제대로 못 먹었지? 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야, 고기 좀 먹으라 그래. 아이고. 아. 오빠가 마음이 아프더라. 오빠? 아저씨는 저 오빠야. 제가 한 4일 만에 조금 바뀐 거예요. 여기랑 섞어. 네. 눈물이 왜 이렇게 많고. 사람 왜 이렇게 많고. 하늘 색깔이 왜 이래. 이러고. 진짜로 그 4일 사이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있잖아요. 가면 되게 낯선 느낌 확 들 정도로. 네, 오늘 연세대 아카라카 축제였어요. 아카라카? 우리도 앞에 한번 갔었는데. 아, 나 거기서 베란다 공연했었는데. 옛날에? 어. 아, 맞아. 맞아, 나 보러 갔었잖아. 맞아. 중간에 나왔잖아, 재미없어가지고. 너랑 정재영이랑. 어, 중간에 나와서 재미없어가지고. 중간에 나 대기실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었잖아. 중간에 보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둘이 대기실 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다? 근데 쉬는 사이에 나 내려온 거야. 여기서 뭐 하세요? 그때 안 사귈 때. 아, 안 사귀실 때? 아, 제가 너무 허기 가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와사비 가져가서 맵지 않네. 너도 피곤하겠다, 지윤아. 괜찮아. 지윤아, 먹고 빨리 가서 자. 그래. 내일 언니 근데 아침에. 7시 반에 요가할 거거든, 나는. 그러면 너랑 오빠랑 아침 준비를 해줘야 돼. 내일. 메뉴는 단호박 스프랑 에그 샌드위치. 샌드위치랑 그거 딸기 스무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리를 너무 할 줄 모르니까 몇 가지 이제 레파토리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단호박 죽이 있었어요. 호박 껍질을 하는 거 장난 아니네. 그걸 하면 되겠다, 니가. 네, 그래서 내가 애교 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효야 고생했다. 내일 봐. 봐. 내일 봐. 내일 봐. 안녕히 주무세요. 아, 굿나잇. 주무세요. 산남매 애들 내일 가잖아. 뭐. 여깄다. 근데 이게 지금 줄이 멀쩡하더라. 안 그러는데? 진짜 추억의 기타인데. 그때 막 안 좋은 일 있어서 엄청 우울할 때 언니가 이거 사주면서 해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 처음 기타를 배워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걸로 여기 막 피가 나도록 쳤는데 거기에 완전 몰입하니까 막 그 힘들었던 일들이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너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이렇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거를 갚는 게 아니라 나도 딴 사람한테, 그치?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소리가 좋다, 지금도. 원래 모닥불 피고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오면 그대 언제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모습 더욱 아름다워라. 왜 이렇게 무닥불 앞에서는 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을까? 아, 난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와라라라라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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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르 바이야 뿌까리 뜨사 온나 보카리 뜨사 리바리 바야리바야리바. 오빠 즉석에서 나를 노래를 만들어봐 지금 이 상황을. 모두 입을 깨고 밥 먹어. 모두 입을 깨고 밥. 아이유처럼 내가 불러볼까 오빠? 지휘처럼 해볼게. 붙여봐. 모두 입을 깨고 밥 먹어. 모두 입을 깨고 밥 먹어. 모두 입을 깨고 밥 먹어. 힘이 없다고 이렇게 놀리고. 진짜 좋더라 우리 배. 우리 왜 이렇게 넓어? 둘이 하려고 만들었는데 다 썼잖아.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그때가 우리 엄마 잘생겼다고. 아니, 나한테 어머니, 효리야, 상수님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 아들 디스. 엄마한테 한 아들 디스를 이렇게 하시는데. 엄마도 날 몰라.
티는 안 나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이젠 오빠라서. 너무 놀래지 마. 지은이가 하루에 피로가 모두 날아가는 사진이래.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야? 코골고 방도 피고 아파하고 코 골고 똥맛하면 돼. 귀찮아? 귀찮아? 조용히 하라고 진짜.